재물운과 자녀운이 나의 명예를 드높인다. 알짜보배, 일사천리, 옹돈천하, 갑진년의 을사생은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에 1965년에 태어나신 을사생 월별 운세를 꼭 챙겨야 할 좋은 운과 잘 극복하고 조심하여서 무사히 피해야 할 운 등을 꼼꼼히 살펴서 여러분들의 손에 꼭 쥐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2월까지 모든 내용을 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을 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뱀띠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꽁돈을 얻는 현재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5년생 을사생 뱀띠가 재물운을 상승을 시키려면 너무 돈돈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야흐로 청룡의 해 뱀이 용이라는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을목에게 진토는 재물이 되니 재물운이 상승하는데요. 갑진년에는요, 내가 돈을 쫓지 않아도 저절로 금전이 따라붙으실 겁니다. 특히 직장이라면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두둑하게 받으실 거고요. 투자운이 따라주기 때문에 주식을 하셔도 수익이 짭짤하실 겁니다. 갑진년에 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관계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좋은 인맥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요.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굽신거리고 가정에서는 시댁 처가댁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랫사람과는 오히려 돈독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에게 기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학업 성적이 오르거나 대학교 또는 큰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가정의 불화를 막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하신 분,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65년 을사생 뱀띠분들은요, 다른 뱀띠보다 천천히 운이 튀는데요. 다른 뱀띠가 곧장 상승세를 타고 승천한다면 을사생은 아주 천천히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일이 해결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인생의 방해물이 물러나는 시기이니 갑진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오랫동안 묵혀둔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요, 제가 을사생은 천천히 발복을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중요한 결정은 최소한 입춘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뱀띠 중에서 을사생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인데요.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갑진년의 재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갈무리입니다. 작년에 부동산을 사느니 마느니 했다면 올해 계약을 하게 되고요. 작년에 계약을 했다면 올해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에 욕심을 내면 도리어 빚을 지게 됩니다. 한 달만 더 버티면 더 오르겠지 하면서 집 매매를 미루시면요, 팔아야 할 때를 놓친 대가로 한참 공시를 두게 되실 겁니다.
모처럼 들어온 운기를 놓치면 빚만 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손해를 본 것 같을 때 이 마무리를 하십시오.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라 득이 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갑진년은 알아서 돈이 따라온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팍팍 받는다. 팔아야 할 때를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또 일정할지 자녀의 좋은 소식은 언제 들어올지도 궁금하지요. 1월은 벌써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나머지 1월부터 12월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바쁘게 보내실 겁니다. 작은 일 큰 일 모두 관심이 생기는데요.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진행되지만요. 봄 전후에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단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을사생은 발복이 늦어서 상반기에는 아직 좋은 기운을 담을 그릇이 작은데요. 무리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하면 그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거래가 더디고 자금 융통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모쪼록 현상 유지가 답입니다. 반면에 아주 길한 운도 있기는 한데요. 바로 애정운입니다.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려자와 돈독해질 수 있는 시기이니 좋게 생각을 하십시오. 5월에서 8월 봄이 끝나갈 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운이 트이기 시작을 합니다. 중반기에 가장 좋은 운은요. 오래 기다리신 문서운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합이 들어오는데요.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 가까운 친지까지 모두 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월, 7월에는요. 일을 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업종 변경을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화려한 듯 싶지만 결과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시면요. 적은 돈처럼 보이지만 알짜 보배,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일사천리 돈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하반기는 인간관계에서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자칫 직장에서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녀운은 아주 좋은데요. 시험이면 시험, 취업이면 취업,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고 와서 나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이름과 같은 유익한 역학적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